하면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 이 병은 아주 종류가 많아요. 어떤 병이냐 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면역세포가 면역세포가 변질됩니다. 본래 면역세포라는 것은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오히려 엉뚱하게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참. 자, T세포가 변하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공격해요. 그만큼 우리의 세포들은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도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변해가지고 그 변질이 돼버리면 본래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하는 일들은 다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로 변해버리면 이 세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 참 세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T세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T세포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도 결국 우리를 죽이는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냐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그 유전 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해요. 여러분이 어떤 뜻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내면의 환경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T세포라는 세포가 변해서 나를 공격해서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포로 변한 병이 자가 면역성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변질된 T세포가 내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걸려요. 또, 그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류마티소스 관절염. 요즘 어린 아이들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로 당뇨병 그러면 성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요즘엔 10살 이하, 7살, 8살짜리들이 걸리는 소위 소아당뇨병이 있어요. 자, 소아당뇨병은
제가 설명해드린 어른 당뇨병과 완전히 달라요. 어른 당뇨병은 무슨 병입니까? 기억납니까? 나는 바보예요. 자, 어른 당뇨병은 스위치가 둔해지는 병이다. 그렇죠. 왜 둔해지는 병이다? 아, 두께가 덮여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소아 당뇨병은 전혀 그 덮개가 덮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아 당뇨병이야말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겨요. 인슐린 생산이 안 돼. 어른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아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하는 병이야. 왜 못하냐? 변질된 나의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췌장에 가서 내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을 생산 못하도록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죠. 그렇죠. 왜 나의 T세포가 나를 보호하도록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짜져 있는 그런 T세포가 어쩌다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자,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 또는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박리증. 황반을 공격하면 황반변성. 자, 눈에만 해도 벌써 세 가지, 네 가지 병이 있어요. 그 공격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갑상선을 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하면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제 이런, 피부에 오면, 내 변질된 T세포가 내 피부 세포들을 공격하면 피부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겠죠. 그러면 비늘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고 피부 세포들이 빨리 죽어서 그런 거를 건선, 또는, 우리 신경을 공격해요. 공격하죠. 신경 중에 이 운동신경만을 골라서 공격하면, 내 감각은 다 있는데, 운동신경만 자꾸 죽어가지고 점점 마비가 돼, 마비가. 그런 병을 루게릭 병이라 그래.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내 몸에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 달라져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유전자는 결국 자가면역성 질병도 이것이 유전자가 변질된 병인데 어느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에요? T세포.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한다. 자가면역성 질병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한 것이다. 어떤 뜻을 품었길래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할까요? 이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럴 바에는 뭐예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T세포가 나중에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우리가 변해서. 그래서 참이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그리고 이 잘못한 생각을 너무 집요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불만스러워. 그렇죠? 모든 현실이 불만스러워. 살맛 안 나. 뭐, 이렇게 살 바에는 어떻게? 죽는 게 낫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 처지.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암에 걸려도 그냥 금방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왜 그렇게? 그건 유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전자는 무엇에 달려 있어?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의 차이로 그런 놀라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어떤 암 환자는 같은 유방암인데도 금방금방 퍼져가지고 금방 전이가 되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 오래 잘 견뎌내가면서 결국은 낫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참, 이 생각 하나로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한순간 한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왜? 암에 걸려놓고 뭐 그렇게 좋다고 웃어 쌌는 데가 뉴 스타트 센터예요. 아시겠죠? 암에 걸렸다면, 그렇죠? 웃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방문하는 병원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나를 보고 울어. 아이고. 이거 참. 말도 아니고. 그러면 그 방문객이 올 때마다 어때요? 아이고, 어떡해. 그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내 유전자만 자꾸 꺼버려. 그러다 또뭐 같이 따라서 울고 이러면 암한테만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한번 악착같이 이 암과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멋있게 이길 수 있어. 왜?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성격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잘 걸리고, 또 이제 그 성격은 그렇게 꽁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지라도 막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한번 하면
들어 누울 때까지 한다니까요. 무섭게 기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막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못 말리는 사람. 못 말려요, 도대체가. 못 말려요. 예. 말릴 수가 없어. 화도 내보고, 큰 소리도 쳐보고,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서 몸살이 와서, 아 죽겠다. 여보, 여기 좀 주물러줘. 다시는 안 할게. 그래도 뭐, 좋아졌다 하면 또 이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해칠 만큼 일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를 해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T세포들도 그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이 변질된 T세포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아주 많아요. 뇌세포도 공격을 해요.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이 파킨슨스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물질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그렇죠?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 세로토닌. 우리를 잠 잘 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만족하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만족하게 하는 물질을 CCK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기분 짱이야. 막 춤추고 싶고,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죠. 와,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태리를 꺾었어, 세상에. 그럴 때 막 춤추게 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그럴 때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돼요. 이 도파민은 아주 기분이 막, 엔도르핀은 그냥 기쁘게만 해주는데, 도파민은 막, 이야! 이렇게 막 흥분적으로, 또는 연애할 때, 뭐예요? 로맨틱, 여보, 이런 거, 아시겠죠? 도파민.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다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이 도파민을 상당히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돼서 막, 그 기분이 좋아야 작품이 나오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는 병이 파킨슨 병이에요. 도파민 생산이 왜 안 되냐? 그거는 T세포가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를 공격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지.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기분 좋다, 짱이다, 대박이다 이런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뚝뚝하고 마음이 점점 어떻게 흥분되고 짱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굳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정도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파킨슨 병에 걸리면 얼굴에 웃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는다는 기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도파민 때문에 웃는다는 그런 느낌, 기분이 생기는데, 그 도파민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아. 자. 왜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뇌로 올라가서 본인에게 좋은 물질,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뇌세포를 골라서 죽일까? 왜 저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 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 자기도 좀 기쁠 때는 춤추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안 줘. 위신, 점잔, 점잔해야지. 그리고 권위가 있을 때면 어떻게? 자꾸 큰 소리를 쳐야 돼. 야단치고. 일부러 권위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행복감보다는 권위의식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 파킨슨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호들갑을 좀 뜨시라, 이 말이에요. 이야, 꽃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파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되지 않도록 살면 분위기가 뭐예요? 분위기가 굳어지고, 맨날 하는 말들이 어떤 말만 오고 가요? 이렇게 되면 T세포가 T세포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행복하기 싫은 모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뇌세포를 죽여버려. 왜 필요하지도 않는데. 정말 우리들의 그 건강은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에 철저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나쁜 암이라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여러분이 살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겨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서 은근슬쩍 쏙 들어오더라도 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없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좀 미친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할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좋다고 매일 매시간 강의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건만 안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를 지배하거든. 그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성격 이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몸 안에서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웃고 노래하고 암 환자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 암 환자이거나 또는 우울증 환자거나 그럴 때 그 나의 그 기분 이것과 싸워야 돼. 나의 기분과 싸운다는 말은 무엇과 싸운다는 말이에요? 나의 부정적인 기분,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싸운다는 것은 알고 보면 무엇과 싸운다는 거예요? 악령이죠. 잡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나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이 T세포야말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보다도 가장 뇌세포의 변화에 아주 예민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T세포 표면에는 각종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뇌가 생산하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안테나가 붙어 있어요. 안테나. 이제 뭐 이런 안테나도 있고 또 뭐 이런 안테나도 있고 또 이런 안테나도 있고 이 안테나들을 수용체들이라고 불러요. 수용체.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생산해내는 각종 물질을 감지하는 안테나 수용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뇌세포들이 생산해서 우리 혈액 속으로 내보낸 물질이 있으면 금방 T세포들은 알아채요. 그래서 많은 사람, 과학자들은 이 T세포를 우리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뇌세포들의 쪼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아주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신신경 면역학 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학은 주로 우리가 T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정신과 이 면역세포, T세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옛날에는 그냥 면역학 따로, 정신 의학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 신경 면역학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의 면역 상황은 우리 정신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환자를 한 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성당에 아주 그 성당에서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성당에서 신앙이 제일 좋고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여자다, 처녀다. 그 처녀의 그 세례명이 안젤라였습니다. 안젤라.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당에 아주 이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 집에 준수한 청년이 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결혼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그 청년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집에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딸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소문이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안젤라도 안젤라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면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 시어머니의 성격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을 바꿔라. 근데 둘이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면 안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되면 안 돼요. 예. 네. 갑돌이와 갑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야. 마음뿐이고 행동에 옮기질 않아. 왜? 쑥스러워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달 보고 울러. 네. 아, 여러분, 그, 이 마음뿐인 거. 나는 암이 낫고 싶다. 라는 마음뿐이면 안 돼. 여기서 행동의 선택이 필요해. 네.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는, 야, 여보, 좀 기분 나쁜 상황이 탁 벌어지면, 여보, 일어나.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가자. 그래서 탁 용감하게 한번 해버리면, 싹 달라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탁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하하하하하, 웃고, 예. 그러면서,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2부 강의나 이런 걸 탁 듣고, 그러면 깨끗이 없어져요. 자, 또 1년, 또 2년, 점점 세월은 가고, 총각도 노총각이 되어 가고 있고, 안젤라도 노처녀가 되어 가고 있고, 큰일이에요. 근데 이 안젤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시겠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안 됐어. 선택을 했어. 어떻게 선택을 했어? 나는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그리고 시집 가서 그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야. 탁 선택을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죽어도 이러고 계속 갈 수가 없어.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돼. 아시겠죠? 확실한 각오, 확실한 선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탁,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안젤라 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를 해보겠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변화시켜보겠다. 어쩐지 안젤라 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딱 올리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안젤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는 그 시어머니는 미리부터 뭐요? 기분 잡쳤어. 요게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래가지고 안 변할 생각을 딱 굳힌 거야.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내가 다 해봐야지.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줘도 잘해줄수록 어떻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엇나가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한 3개월 하다가 포기하자.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해드리지 않기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열받은 거야. 요게. 이제는 더 잘 안 해주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러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쪽에서는, 시어머니 쪽에서는 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안젤라 쪽에서는 뭐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 지금부터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려가지고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 잘해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이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이제 뭐 죽을 또 먹이는데 이게 이쪽으로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준다고 주는데 시어머니가 이 안젤라 손을 꽉 물었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안젤라가. 그러면 엉겁결에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린 거야. 그래서 큰일 났어, 이제. 안젤라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줄 것 같아. 왜? 두 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는 뭐야? 이제부터는 잘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뺨따구까지 때려버렸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에, 이제, 하, 하나님이 나를 벌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벌을 받으려면, 이왕이면 뭐예요? 빨리 받고 싶어요. 그러다가 벌 받아야 돼. 나는 벌 받아야 돼. 그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그래서 T세포들이, 안젤라 T세포들이 벌 받아야 한다네. 그럼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T세포 유전자가 벌 받는 쪽으로 변하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관절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관절이 붓고 막, 이제는 꼼짝을 못 해. 이제는 시어머니 이제 간병도 못 해.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 남편이 이제 그걸 보고, 아, 병원 그 집에 돈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병원에서는 이게 잘 못 낫겠지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그 비싸고 유명한 병원들이 있는데, 그걸로 다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댕기면서 치료해봐도, 결국 무슨 치료밖에 없어요. 결국 T세포를 죽이는 치료밖에 없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안젤라의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니까, T세포 죽이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T세포 죽이면 낫나요? T세포는 죽이면 또 새로운 T세포가 또 생산이 돼요. 그러면 새롭게 생산된 T세포도 안젤라의 무엇에 의하여? 네, 뜻에 의하여 변질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면서 돌아댕기다가 드디어 이제 낙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려고 하는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저 캘리포니아 저기 가면 위마라는 곳에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뉴스타트를 해라. 그래서 이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바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서울로 와야 되니까 회사 휴가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하, 시집살이를 했구나. 역시 고부간의 그 갈등이구나. 그래서 이제 감을 딱 잡았죠. 그 이제 남편은 가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안젤라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이고, 왜 이런 병이 생기게 됐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다. 아마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을 거다. 저도 보니까 뭐 뻔할 뻔자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와 환자는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아, 상당히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참 의사, 목사님과 교인이 그런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그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 그렇죠? 마음에 담아둔
얘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젤라하고 딱 마주 앉아 보니까, 이 안젤라는 벌써 마음의 문을 탁 닫았어. 응. 나는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시어머니를 나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벌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 지금. 뭐.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뉴 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며느리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맞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안젤라가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돌봐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뺨따구까지 때렸으니까 벌 주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붙여보려고, 위로도 좀 할 겸, 그렇게 하려고, 시집살이가 참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해요. 시어머니가 좀 힘드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머, 뭐, 누가 그러? 남편분께서 저한테, 이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렇게 그냥 딱 잡아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얘기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야 이게, 잘 풀려나가는데, 이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막막하더라고요. 이 환자하고 의사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딱, 안젤라는 내가 또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하나님 이제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릴지 모른다. 이제 딱, 그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게 인간적인 대화로는 이게 풀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젤라, 이 환자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지금 꽉 막힌 그런 기분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지금 안젤라는 자기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이 생각이 탁 나서 이거를 탁 보여주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악한 자에게 또 네. 착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크.
여러분 마음에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심으라. 이걸 다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눈이 둥그러지죠. 악한 자에게도 저 얼굴 한번 보고 또 성경 한번 보고 놀랬어. 안젤라에게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벌 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자, 그래서 어머, 저 그다음에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절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어떤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열두 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자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할 것을 이미 다 뭐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만찬에 마지막 만찬에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란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불렀어.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들의 사랑하고는 달라.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차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씩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12번째 남은 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자, 유다가 대답하러, 네, 선생님이요,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빵이죠.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자, 이것은 뭐 하는 건데?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리라. 그 이거를 마시라. 근데 누가 마시라? 너희가 다 마시라.
너희 12명이 다 마시라. 제 같으면, 그런 유다, 너는 빠져.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이 악한 자의 죄도 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감동적 아닙니까? 그 안젤라가 깜짝 놀랐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서 어떻게 마시라 그랬어.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젤라는. 응. 시어머니 뺨다고 때렸으니까, 벌 주고, 지옥 보낼 거라고 생각한 거요. 참.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꼭 우리 사랑처럼 생각해. 내가 잘 해드리면, 많이 갖다 바치고 잘 해드리면 사랑 많이 해주실 것이고,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벌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천지차로 다른 거야. 그 안젤라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다 마시라 그러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러면 저도 마시라는 거네요.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기에 예수님이 안젤라 씨에게는 못 마시게 할까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여러분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 자기 결혼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회개예요. 아시겠죠?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죄가 많은 이런 악한 나도 사랑 하시네? 그거를 알면 이제는 숨길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숨길 거 없어. 다 털어놓을 수 있다. 이거를 안 털어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2부예요, 2부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그 감동, 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자 그래 가지고 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지옥 가는 게 확실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로부터 해방된 거야. 아시겠죠? 그 형벌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렸어도 사랑해서 그래서 끝까지 여기에 뉴스타트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안젤라는 노래 부르고, 그날부터 이제 탁,
뭐 숨길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요? 켜지죠.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T세포가 정상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 관절이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열흘 만에 이제는 걷는 거.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이제 걷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뉴스타트를 20일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젤라가 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주 옛날이죠. 그게 벌써 40 3, 4년 전이니까, 그때는 VHS, DVD도 없었고, CD도 없었고, 이런 테이프 막, 그래가지고 강의 막, 이민 가방에 그냥 한 두 가방 돼야 돼. 그래서 가지고, 이제 집으로, 시가집으로 와보니까, 시어머니는, 훨씬 더 나빠져 있어. 시어머니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간병사가 들어왔는데, 이 간병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성질이 있으니까, 그냥 때리는 거야. 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때리고, 먹으라고. 이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며느리한테, 그 착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이 나쁜 간병사를 보냈다고 생각한 거야. 딱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안젤라나, 그 시어머니나, 같은 과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탁 가서, 안젤라는 시어머니가 맞고 있다는 것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안젤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이제는, 간병사를 내보내고,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울 거야. 감동을 했어. 그러면서 안젤라가, 어머니,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뇌 세포도 재생한대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저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테이프를 틀어드리고, 강의를 듣게 하면서, 현미밥 먹이고, 건강시켜드리고, 그래가지고 점점 뇌 세포도 재생해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시어머니가 그때 많이 맞고 있었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젤라의 그 위대한 자기가 시집을 가서 이 시어머니를 바꿔 놓겠다는 그것이 사실은. 안젤라가 바꿔놓은 건 아니죠. 안젤라가 뉴스타트에서 배워온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시어머니도 알게 되고 그 시어머니도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지. 그런 나도 그렇게 악한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잘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젤라하고 같이 이제 교회 가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